원주시장 선거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직 시장이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를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네, 민주당은 최근 3번의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원주 지역 과반 득표를 얻었습니다. 원주시장 선거 초반 구도는 어떨까요?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선 연임 시장을 배출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수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로는 구자열 전 강원도지사 비서실장과 최혁진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재섭 전 원주시 의장은 곽도영 강원도의장, 유석연 원주시 의장과 여론조사 결과로 단일화에 합의해 조만간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최종 경선에는 이들 3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에 여세를 몰아 원주시장 자리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전병선 원주시 의원과 원강수 전 강원도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여기에 김수정 전 원주 문화소비자모임 회장이 출마를 선언했고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과 이강호 전 국회의원도 각각 28일과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무소속 출마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원주시장 선거는 일단 여야 양당 간 맞대결이 유력합니다. 양당이 격돌을 하는, 그래서 좀 승패를 갖다가 짐작하기 어려운 지역을 하나 꼽아본다면 원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원주 시민들을 위해서 원주의 그런 수군 사업들을 누가 더 잘 이제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은 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들이 되고요. 지난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원주시장과 도의원 7석 모두, 시의원 22석 중 15석을 석권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 원주선거구에서 50.65%를 득표하면서 승리했습니다. 각 당 예비주자들이 앞다퉈 출사표를 던지는 가운데 1차 관문은 당내 경선 통과입니다. 다음 달 초쯤 윤곽을 드러낼 공천 결과에 따라 치열한 본선 경쟁이 예상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다혜입니다.